5주 동안 저희 정말 열심히 달려보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D-92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따라주시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표준 약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이라 좀 졸음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1, 2월에 했던 방식대로 좀 빈칸 채우기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따라주시고 혹시라도 뭐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파일 교환 다 복습 교환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관 그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표준 약관 해당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재는 자주 보는데 약관 문구 그대로 보는 일은 사실은 약관을 일일이 따로 뭐 출력해서 보거나 표준 약관 따로 이렇게 보지 않으시면은 그 잘 보기가 어려워 쉽지 않은데, 사실 우리가 표준 약관에서는 표준 약관 문구 그대로를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구 그대로 한번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형태가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한번 내용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조부터 그 일단 중간중간 빠진 해당 내용들은요 좀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기존에 이미 좀 여러 번 반복을 했거나 그런 것들은 좀 뺐고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일단은 추려봤습니다. 자, 4조부터 볼게요. 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입니다. 3조가 그래서 보험금의 지급 사유인데요. 자, 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에서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이죠. 지금 이 하단에 1항에 있는 내용은 2016년도에 한번 과로 채우기 형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사실 뭐 20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나오긴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했듯이 요번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바로 2항의 내용이에요. 2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신설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런 존엄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약술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손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사례 문제로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은 좀 중요도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그 3조 1항의 사망에 대한 내용부터 보면은 사망이라는 것은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심폐기능 정지설에 따라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재산보험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일단 심폐기능 정지설에 따라서 심장과 폐 기능이 이제 완전히 영원히 멈춘 것, 그 상태를 일단 사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사 상태, 그 인공심박동기에 의해서 심장기능 유지되는 그런 뇌사 상태는 재산보험에서는 사망보험의 지급 사유가 아니게 되는 거죠. 사망은 이렇게 심장과 폐기능 영원히 멈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그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하고 그리고 인정사망에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말씀드린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단에 우리 문제를 직접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항. 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 각각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약수라는 형태로 이제 지금 문제 출제를 해본 건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사망의 추정이죠. 사망의 추정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일반 실종. 이렇게 괄호만 채우시면서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일반 실종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특별실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사망입니다. 인정사망.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사망의 추정. 제목은 사망의 추정이지만 실제로는요,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 즉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실종, 특별실종, 인정사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넘겨볼게요. 이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가 바로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의 사망 인정이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 중단의 사망에 관련된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지급 기준 보시면 먼저 실종 선고라든지 인정 사망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까? 예, 상해 사망입니다.
사실 이제 그 앞에 우리 지금 사망의 추정 중에서 특별실종이라든지 인정사망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해 사망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일반 실종의 경우는 이게 과연 상해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약관에서 상해 사망금 보험금 지급 사유에 이 일반 실종을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실종도 동일하게 상해 사망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명 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어때요? 그것은 뭐에 따라서? 선행 원인에 따라서. 선행 원인에 따라서. 선행 원인이 만약에 사고다, 상해 사고다, 그러면 그거는 상해 사망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선행 원인이 질병이다, 그러면 그것은 질병 사망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는 선행 원인에 따라서 상해 사망인지 질병 사망인지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망보험금의 지급 기준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면 되고,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것이 또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약술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그 우리 시험은 뭐 산보험도 마찬가지고 자보도 그렇고 뭐 근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지금 실무와 밀접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또 어차피 출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런 개정사항이나 뭐 이슈, 사회적인 이슈, 보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든지 약관이 개정됐다라든지 그런 것 등은 이제 뭐 업법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라서 그런 것 등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것을 존엄사, 존엄사와 관련해서 약술로 준비를 한다라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존엄사와 관련된 약관의 내용을 먼저 일단은 기술을 하시고, 방금 우리가 본 내용이죠. 그리고 그 괄호 있죠? 그 위에 한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거기, 자, 사망. 사망의 원인. 사망의 원인 및 그리고 사망보험금 지급. 지금 괄호 채우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괄호에 있는 내용이 당연히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실 때 사실 뭐 이 문장 자체를 그대로 암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목차하고 키포인트, 그 키워드가 되는 단어만 일단 암기를 하셔도 나중에 이제 살붙여서 쓰시는 거는 사실 실전 닥치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하고 그리고 키워드, 그거 위주로 일단 암기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연습하실 때 그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괄호 채우기를 같이 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약관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이 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을 때는 존엄사할 때 과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언급을 했듯이, 자, 존엄사 뭐가 우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상해 사고 요건 중에서 보험에서 주로 보는 요건 중에서 어떤 게 지금 결여된 거예요? 우연성이 결여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과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연명 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에 원래는 이게 본인 혹은 뭐 유족이라든지 이렇게 의도,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과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 마는지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우연한 사망 사고, 두 번째 괄호는 우연한 사망 사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그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존엄사가 이제 합법화가 되었죠. 이제 그래서 약관에서도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명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역시 3조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거는 뭐 세부적인 거는 장애의 파트에서 한번 다시 다루긴 할 건데,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약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장애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 경우에 이제 그 기간을 10년 이상 장기 계약인지 10년 미만의 단기 계약인지에 따라서 그 해당 진단 확정일보다 몇 년 이내에
사고까지 보상을 해주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문제를 보시면은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제가 수강생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과거에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와도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특별부활이면 특별부활에 대해 쓰시오. 뭐 고지 의무 위반에 관련된 뭐 이런 내용 쓰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문제가 어떻게 말을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모르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문제 그냥 보면 뭘 물어보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한번 사례로서 풀어보는 거고요. 한번 질문 보시면은 보험사고와 그 결과 사이에 자 1년의 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한 조항에 대해 써라.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냥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이 시점에? 없죠.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번 이 파트 해당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관 조항이 이런 것 등이 지금 방금 우리 사항에서 본 해당되는 내용 먼저 후유장에 대한 거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장애지급이 결정되었으나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자, 첫 번째 과로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이죠.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상일 때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그리고 10년 미만일 때는 1년. 장애에서는 이런 약관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손 의료보험에서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치료비, 계속된 치료비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며칠까지는 보장을 해주죠. 그렇죠. 180일을 계약이 끝나더라도 연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180일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번, 그 2번 일단 관련된 건데요. 계약 기간이 역시 만료했어도 사고일부터, 그렇죠. 역시 180일까지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과거에 요거를 그 문제로 출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보험 기간이 끝났는데 어쨌든 사고는 그 이전에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원을 했다가 잠시 퇴원을 했다가 종료 이후에 또 다시 입원을 한 거죠. 180일 이내에. 그러면 그건 보상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또 그걸 헷갈리시더라고. 왜냐면 앞에 있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 180일 어쨌든 기간이 종료가 돼도 180일까지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걸 이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문제를 냈더니 어쨌든 같은 질병 사고니까 180일까지는 무조건 보상이 된다라고 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된 입원일 때 계속 중인 입원일 때 이제 180일까지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여행보험인데 여행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착의 지연 도착의 지연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도착이 지연된 경우에 얼마 동안? 24시간 동안. 물론 이제 보험 기간은 약정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놓고는 있지만은 이제 뭐 사고나 질병은 어느 순간 딱 치료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보호를 해준다라는 그런 취지로 두고 있는 조항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번은 17년도에 한번 나온 거라서 뭐 20년도에 재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부 규정 중에서 보험금액의 합의에 관련된 내용 혹은 다른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한 걸 묻는 부분입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될 수 있고요. 가장 뭐 흔하게는 뭐 후유장애 파트에서 이제 뭐 실무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장애 파트에서는 피보험자는 예를 들어 뭐 장애 지급률 10%로 청구를 했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랬을 때는 좀 객관적으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뭐 제3의 의료기관 등에 한번 뭐 자문이라든지 동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 등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애의 한정 대상만 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게 마치 후유장애 등의 한정 대상만 적용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약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 파트 말고도 전 담보에서 이걸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뭐 진단비 같은 거. 진단비 같은 거는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내가 의사한테 암 진단 받았고 내가 의사한테 뇌경색 진단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이제 검사 결과 등을 통해서 봤을 때 분쟁이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 그런 것 등은 진단권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뭐 자문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부 규정에서는 사망, 후유장애, 질병 관련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장애 한정하지 않고 모든 보험금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 해당 규정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목차는요, 여기서 동시감정이라고 한번 기재해 볼까요? 동시감정.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동시감정은 한마디로 보험회사 측과 그리고 피보험자 측,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한마디로 제3의료기관 등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공정하게 한번 다시 평가를 받아보자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그때 수익자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사실은 이제 피보험자 수익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보험회사랑 대등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유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뭐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써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소비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등하지 못한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양 당사자 합의 하에 결정을 해서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동시 감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3자의 자격. 평가를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신빙성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 제3자의 자격을 별도로 명시를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을 중에 정한다. 그냥 말 그대로 대학병원급 이상의 의사한테 최소한 감정을 받아봐야지만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의 부담. 당연히 비용의 부담 주체는 보험회사 측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조 중요한, 매우 중요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면책 사유는 너무 중요하죠?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사실은 면책 사유 따지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우리 업무이기도 하니까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1항에 1, 2, 3번을 따로 묶고요. 그리고 1항에 4번, 5번을 따로 묶어보고요. 나머지 2항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구분했는지 대략 아실 건데 먼저 1항의 1, 2, 3번은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공통 면책사유예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 면책사유이고 그리고 그거는 또 자, 절대적인 면책사유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라도 절대로 변동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적인 면책사유, 생손보 공통의 면책사유가 1, 2, 3번 바로 개피수 등의 고의 사고인 것이죠. 그래서 1, 2, 3번 따로 이제 고의사고, 생손보 공통 면책사유, 또 절대적 면책사유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고요. 한번 위에부터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한마디로 스스로, 본인 스스로 본인을 다치게 한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단서조항.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자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인데 이와 같이 심신상실 등에 의한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그러면 뭐예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상해 그리고 뭐 생보 같은 경우는 재해 관련된 보험,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수익자의 고의사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것은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 그때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즉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사례로 너무 많이 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망보험금 계산하는 문제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만약에 피보험자가 엄마인데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1이 있다, 2가 있다. 근데 이 자녀 1이 만약에 엄마를 살해했다. 그러면은 이 자녀 상속분만큼은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공제를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이 부랑 자녀 2가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3보험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자보도 공부하고 근제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되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요거 이렇게 법적으로 조금 관심 많거나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제 민법의 그 혼동 때문에 이 사람의 상속분 공제하지 않고 이제 그냥 나머지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실제로 일단 야권에서 그렇게 지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보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 고려하지 마시고 선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만 한마디로 그 악의 수익자, 고의 수익자에 대한 지분은 반드시 공제하고 선의 수익자 지분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약관에 나온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상해랑 사망보험금 상속 문제에서 많이 다룰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계약자의 고의입니다. 계약자의 고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친 경우, 즉 개피수의 고의 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생손보에서 공통으로 면책 사유로 두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럼 4번이랑 5번은 요거는 두 가지는요. 손해보험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면책사유입니다. 손해보험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면책사유이고 뭐 상대적 면책사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상대적 면책사유. 상대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절대적인 거랑 다른 점이. 한마디로 약정으로 그냥 회사에서 만약에 이것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면책사유가 아닌 지급사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은 그렇지 않지만 상대적은 회사에서 다른 약정에 의해서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들이 만약에 보험료를 더 낸다, 내면 보장을 해주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특약 형태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상대적 면책 사유이고요. 손해보험 고유의 면책 사유. 생명보험에는 이 면책 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면 이제 4번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등이에요. 임신, 출산, 산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면책 사유를 두고 있느냐?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중간에 어떠한 뭐 유산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없는 한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험사고 요건 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우연성, 결여된 사고라 그래서 임신, 출산, 산후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유로 그 보상을 안 하는 거고 다만 여기서도 자,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 만약에 담보되는 상해로 인해서 그래서 조산을 하거나 혹은 뭐 수술을 하거나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산모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뭐 조산을 하게 됐다라든지 뭐 수술을 하게 됐다라든지 그런 것 등은 일반적인 정상 분만 과정이나 임신 출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은 예외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그 단서 조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이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등. 이거는 왜 그러느냐? 거대 위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험회사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이걸 보장해주기에는 이게 너무 위험이 큰 거예요. 빈도는 비록 낮지만 심도가 큰 거.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지금 절대적 면책사유 그리고 손해보험 고유의 상대적 면책사유를 보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2항 바로 이 행위 면책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 행위 면책 사유는 아직까지 이제 출제가 안 됐었는데 그동안 계속 사실은 A급 주제였어요. 근데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사례로도 나올 수 있고요. 약술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행위 면책 사유 나오면 요 문장 하나만 써줘도 높은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문장인데 세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 동그라미 1번,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리고 2번,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써주셔도 키포인트가 다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쭉 세 가지 전문 등반 등 또 모터보트 등 선박 승무원 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행위면 책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행위 뒤에 등 이런 말이 없어요. 등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에 열거된 것만 면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뭐 다른 행위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열거된 행위만을 면책하겠다라고 열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등반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한번 인공암벽 등반이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 등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한번 밴드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판례에서 이걸 그냥 부책으로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전문 등반의 정의가 나와 있죠.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해서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등등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전문 등반으로 했는데 이제 인공 암벽 등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판례에서 명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책 사유는 사실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 취지 자체가 어쨌든 보장을 해주기 위한 것인데 면책 사유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전문 등반 등. 그리고 모터보트 여기에서는요, 이제 그 나중에 이게 상해보험이랑 엮이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쉬운전 관련해서 또 여기서는 공용도로 상에서 쉬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보장한다라고 우리 그 보통약관에 나와 있는데 또 상해보험 일부 또 약관에서는 쉬운전 자체를 아예 면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상해보험 할 때 같이 다루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좀 잘 구분해서 나중에 한번 비교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가 이제 선박 승무원 선박을 한마디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역시 아무리 선박을 승무원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직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선박 승무원인데 여행가서 뭐 선박을 타다가 사고 났다 이런 것은 직무상 탑승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된다. 사례로 나오면 그런 것들은 잘 이해해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공통으로 고의사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고의사고지만 예외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경우를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대략 딱 생각나는 거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수익자의 고의사고,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거, 그리고 피범자의 심신상실에 의한 거. 이건 일단은 무조건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자 측의 고의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자, 어떤 면책사유라고 했어요? 절대적 면책사유입니다. 그래서 고의의 개념과 계약자 측의 고의 면책 등은 쭉 읽고 넘어가고요. 자, 예외사항, 중요한 예외사항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피범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사항인데요. 괄호 안에 피범자가 심신상실입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하단에도 역시 심신상실입니다. 그럼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었다라는 거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을 합니다. 입증 책임은 항상 입증 책임 부담의 주체는 그걸 입증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이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심신상실임을 입증을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자 측, 유족 측이니까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사항.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 인 경우에 때는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은 하죠. 선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보험 수익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의 보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약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이제 방금 그 심신상실
관련해서 어쨌든 자살에 관련된 규정이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를 그런 묻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제 2019년도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들 당황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이제 시험에 대비할 때는 중요한 것 위주로는 한 번씩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손보 비교해서 한번 묻는 질문을 해보았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생보에서는 자살이어도 2년이 넘어가면 지급을 해주죠. 일반 대신에 뭐 상해 사망 보험금을 주는 건 아니고 일반 사망 보험금만. 그렇죠? 뭐 질병이든 상해든 따지지 않고 사망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 사망에 한해서는 2년이 지나면 어쨌든 뭐 보험 가입할 때 나 자살하고 정말 죽어서 가족한테 보험금 남겨줘야겠다 마음 먹고 가입한 사람도 그래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충분히 여러 가지 뭐 신경 변화를 일으켜서 뭐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든지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일반 사망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은 그렇지 않죠? 손해보험은 뭐 2년 여부 따지지 않고 일단은 별도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심신상실에 관련된 규정 이외에는 자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앞서서랑 동일해요. 괄호 안에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 동일하게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책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위임이 입증되면 고의에 의한 사고로 취급하지 않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마음이 급하네요. 진도가 안 나가서. 자, 7번. 자, 7번은 역시나 상해사망을 담보라는 보험회사의 피보험자가 자택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을 했대요. 근데 CCTV에서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자, 뛰어드는 장면이 확인됐다. 여기서 이 뛰어드는 장면이라는 것은 뭘 언급하고 싶은 겁니까? 고의. 그렇죠. 고의 사고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묻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홍길동이 인화물질을 이용해서 불을 내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고의 사고임이 명백한데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본 거 심신상실 상태인지 여부 바로 그것을 묻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럼 뭔지 볼까요? 자, 경찰 조사 결과 자녀가 초등학생 자녀가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피보험자 홍길동은 고의로 어쨌든 뛰어들긴 했지만 그 원인이 자녀를 구하기 위한 거였다는 것.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고의사고긴 한데 어떤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느냐? 정당행위, 그렇죠? 정당행위가 입증되면 역시나 그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뒤에 넘겨보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약수를 해놓은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또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문제 트렌드가 보면 약술이 옛날처럼 막 10점, 20점짜리가 안 나와요. 10점짜리도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뭐 20점이다 그러면 뭐 3점, 7점, 뭐 4점, 6점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다른 주제가 막 찢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딱 시험 문제 받는 순간 이건 5점짜리 약술인데 아는 내용이라고 너무 잘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10점짜리 답안 써버리면 그러면 뒤에 시간 다 날려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문제 보실 때 100점을 먼저 보시고 그 배점에 맞춰서 문제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나 이걸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약술 문제는 제가 그래서 그냥 한 5점 정도를 일단은 준비를 하고 중요한 주제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쓰는 문제 절대 안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너무 많은데 굳이 그렇게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 5점 정도 약술로 준비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의 정당행위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의 또는 법의 위반이 있었어도 어쨌든 자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당 행위, 뭐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이런 것 등은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대상은 아니다.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어쨌든 고의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엔 이것도 보험 사고의 그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8번 문제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판례를 이 내용 그대로의 판례를 한번 문제로 내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심신상실 상태의 사망에 대한 걸 묻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상속보험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판례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사고 내용 한번 보세요. 자택 내 안방에서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조사 내용을 봤더니 창문과 방 안이 밀봉된 상태였고 번개탄, 수면 유도제, 캡슐 발견되었다. 근데 문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유서 여부는 사실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유서가 일단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뭔가 정신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신이 있으니 뭐라도 글을 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정답은 아닌 게 2018년도인가 대법원 판례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심신상실로 또 인정한 그런 판례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판례라는 것은 항상 좀 바뀌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례만 가지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유서가 그간에 판례에서는 이런 심신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은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타인에 의한 사망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 사망한 피보험자의 치료사항을 봤더니 그동안 정신과의 내원을 상담을 했더니 자살 위험이 매우 높아서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하다라는 설명까지 들었는데 일단은 입원을 했죠. 근데 입원을 한 기간 동안 환청, 피해 망상 증상이 확인됐다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퇴원 후 약 1년 5개월 동안 통원치료 시행을 했는데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병원 진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치료를 중단했다라고 해요. 이 여기서 사망 전 치료사항에 관련된 내용 요것 등이 판례에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됐던 내용들을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중단을 했다라는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또 크게 본 것이 환청이랑 피해 망상 증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봤더라고요, 판례에서. 그래서 요 그 지급보험금 유무는 한번 나중에 판례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볼 것은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가족사항이 나옵니다. 일단은 미리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가족사항을 봤더니 배우자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양자입니다. 양자는 상속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부터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양자는 상속 대상입니다. 친자랑 동일하게 상속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피보험자하고는 친자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도 역시 상속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뭐 그냥 친딸이니까 당연히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타 사항을 봤더니 요거는 그럼 앞에 내용이랑 별개의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김일남이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 김갑돌과 이갑순을 살해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면책사유에서 본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는 그 규정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죠. 그러면 고의의 수익자에 대한 상속분만큼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3번으로 넘어가서 고개 한번 계산 같이 해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3의 답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대신에 보험금의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인 경우는 기타 선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 빈칸으로 돼 있죠? 그럼 앞에 문제에서 보상 대상 금액이 얼만지?
보상 대상 금액이. 그럼 먼저 재해사망. S생명보험에서는 7천만 원, 그리고 재해사망 2억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M화재보험에서는 1억 해당되죠. 그래서 먼저 지금은 우리가 S생명보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억 7천만 원이잖아요. 자, 한번 각자 조금씩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니까 계산은. 같이 해볼게요. 자, S생명보험 2억 7천만 원이니까 먼저 배우자부터 보면 일단은 각각의 실자별 이제 지분 배우자 1.5 각 세 자녀 1:1:1식이니까 토탈 이제 4.5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5분의 이제 배우자니까 1.5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지분은 이제 9천만 원. 배우자는 이제 9천만 원의 상속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김일남이 얘가 지금 고위수익자죠. 그렇죠? 그래서 4.5에 얘는 1. 그래서 6천만 원. 그럼 나머지 뭐 둘째, 셋째는 동일하니까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 거는 고위수익자이기 때문에 얘는 면책. 이렇게 이제 명시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해서 얘는 면책이고 나머지는 해당 지분대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다른 단서 조항이 혹시 있었나요? 따로? 아, 긴갑도가 이급수는 사례를 했다고 나온 거죠? 잠깐만. 지금 첫째가 보험금을 노리고 긴갑도가 이급수는 사례를 했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단서 조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동시사망인지 동시사망이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요거는 그럼 결론은 동시사망이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다 그럼 단서 조항을 달아볼게요. 동시사망은 아니다. 갑돌이가 먼저 죽고 갑순이가 나중에 죽었다고 계산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단서 조항이 빠졌어요. 갑돌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갑순이가 나중에 사망을 한 거다. 그걸 기준으로 지금 이거 풀이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죠? 그러면 일단은 이 배우자의 지분, 이 배우자의 지분이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갑순 입장에서는 자녀 중에서 1남, 2남, 3녀 중에서 둘째가 김갑돌과 그리고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둘째는 결국에 계자녀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상속 대상이 또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9천만 원에 해당되는 지분은 나중에 첫째하고 그리고 셋째한테 또 반반씩 따로 균분 상속이 된다. 그래서 그 과로는 9천만 원에 이제 2분의 1, 4,500만 원씩 각각 1남과 3녀에게 지급이 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익자별 지급 보험금은 2남에게 6천, 그리고 3녀에게 6천만 원 플러스 4,500만 원. 이게 지금 가족 관계가 네. 절대로 지금 안 돼가지고. 가족 관계가요? 지금 보면은 김갑돌? 아니 지금 김 1남이 네. 김갑수는 친딸이 김3녀인데 양자가 지금 네. 양자는 친자랑 동순이 상속. 지금 이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럼 자 김갑돌 예, 잘못됐나요? 김갑돌 그리고 갑순. 아니 양자하고 이제 이갑순이하고 이제 사이에 그 네. 아 이거 문제가 빨리 김삼녀랑 이게 만만한 것 같아요. 어디 문제가요? 김삼녀가 이름이 틀려야 될 것 같은데. 김갑돌과 이갑순. 아 그러네. 이름이 김갑돌과 이갑순의 친딸. 맞아요. 고기 김갑돌과 이급순의 친딸이라 그거만 수정해 주세요. 그럼 정리되는 거 맞는 거죠? 가족사항에서 그 김삼녀의 가족관계를 김갑돌과 이급순의 친딸 그렇게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익자별 지급 보험금은 이남하고 3녀, 3녀는 6천만 원 플러스 4,500만 원 해서 1억 500만 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천만 원 중에서 1남은 결국에 또 수익자, 고위 수익자니까 해당되는 4,500은 면책.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M 손해보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M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지금 보면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수익자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배우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이 됐는데 일단은 배우자인 수익자가 김일남 자녀에 의해서 살해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해당되는 1억 원 중에서 김일남 상속분 5천만 원 요거는 면책이고 그리고 나머지 자녀 3녀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일남 옆에다가는 그냥 1억 원 그리고 2분의 1은 5천인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남 같은 경우는 계자녀니까 상속 대상 해당 안 된다. 계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녀 역시나 1남과 동일하죠. 결국엔 그럼 상속 대상은 5천만 원만 김3녀에게 지급이 되면 됩니다. 저희 그럼 조금 쉬었다가 3시부터 다시 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